감사해야 된다는 생각 많이 들어요. 그지? 아, 감사합니다. 내고 나는. 이거는 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그, 잘들 지내셨어요? 네, 저 왔어요. 네. 선생님 좋아하시는 네. 조수희 네. 여사님 오셨습니다. 영원한,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그냥. 영원한 복학생. 네네. 영원한 네. 복학생. 오늘은 약간 네. 그 부모 고등생. 참관 수업 오신 분 느낌. 여보세요. 네, 인사합니다. 네. 고난주간이 시작이에요. 네. 아, 그렇네. 고난주간은 네. 경건하게 예수님의 죽음,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지내하게 오늘 개그는 생략합니다. 아, 네. 네. 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네.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네. 삶을 우리들한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네. 네. 자, 우리들은 모두 인생이라는 게 탄생, 그죠? 태어나서 죽음으로 끝나요. 그죠? 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동정녀 탄생. 네. 그죠? 네. 우리들하고는 다른,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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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또 죽음 이후에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네, 네. 그러니까 여기가 본토 친척 아비집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예, 이거를 강화하는데 온 힘을 쏟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숙제예요, 숙제. 네. 과제.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그러면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네. 네. 뭐냐 그러면 죽음 이후의 부활은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죠? 네. 동정녀 탄생도 신비예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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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기에서 복닥거리지 말고 이쪽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인생이란 풀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네? 즐기고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신비인 거예요. 야! 알았죠? 네. 근데 우리들은 나만 놀랐나? 이것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풀어야 하는 숙제로. 그 다음에 제가 늘 얘기하는 기복신앙은 뭐예요? 기복신앙. 기복신앙은 여기로 나갈 생각 안 하고 그저 하나님 섬기기만 잘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강화하게 네. 해달라는 거죠. 결국 네. 그러니까 아닌 거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도 숙제처럼 하는 거죠. 너 전도해서 봉사해서 헌금해서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기복신앙이죠. 예, 이 기복신앙은 예. 다른 모든 종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서 추구하는 거죠. 네. 근데 기독교가 네. 나갈 생각 안 하고 기복신앙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이고. 그죠? 네. 기복신앙도 이단이에요. 네. 왜? 이단이에요, 이단. 네, 네.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도.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신비로 안 나가고 현세적인 복으로 그죠? 그렇죠. 신앙을 끌어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무리 십자가를 놓고 주여 주여 부르짖어도 네. 신비로 안 나가면은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 신앙을 강조하는 교회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하는 행태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네. 네. 자, 인생은 뭐예요? 즐기고 누려하는 신비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리고 즐겨야 하는 하나님의 신비란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보여준다고요. 네. 너무너무 서론이 길었지만 이거를 명심해야 돼. 이것이 바벨탑을 쌓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강화하려는 모든 몸부림을 종식시키고 예. 새로운 여정. 그렇기 예. 때문에 창세기 12장이 성경에서 커다란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분기점인 거예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네. 이미 할아버지예요. 그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강화한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강화가 되지 않아요. 네. 자식도 없으니까. 그렇죠. 끝나는 예. 거죠, 거기로. 예. 그런데 그 양반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어떻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네. 하나님과 더불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비를 즐기고 누리는가를 보여주는 얘기예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본문을 읽어봐야 돼요. 네. 오늘 수업 창세기 27강 아브라함의 실패와 성숙.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네. 자, 읽어주세요. 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많이 줬네. 예, 됐어요. 야, 사례가 엄청 이뻤구나. 예, 그런데 예. 그 사례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이때? 아이고, 막 75세니까 네. 10살 연하거든요. 65세. 아, 근데 그렇게 이뻤을까? 와, 이뻤을까? 그거는 하여간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그, 저, 하여간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도 그 다음에 네. 일어나는 사건. 네. 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났어요. 네. 네. 근데 갈 곳을 알지 못했어요. 예. 네.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가는 것처럼 막연한 것이었죠. 아, 그렇습니다. 네. 먼 길이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정처 없음이 맞아요. 삶을 맞습니다. 지치게 해요. 예. 그런데 하여간 그 머릿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해요. 그게 세겜 땅 상수리 아래에서 잠시 여정을 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정말 오래간만에 확인해보는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래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올렸어요. 그런데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두 가지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는 자손이 없는데 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면은 왜 하나님께서 지금 안 주시느냐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냥 자손에게 줄 거 없이 저한테 주세요. 이러면 될 건데. 예.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먼 길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떠났고, 천신만고 끝에 도착했는데, 순종은 곧 축복. 그죠? 네. 그 등식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왜 그럴까? 예, 예. 네. 왜 그럴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네. 네. 우리들은 무조건 순종만 열심히 하면은 복 받는다고 교회에서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그죠? 예. 근데 복이 안 와요. 왜 그렇지? 그죠? 복이 안 오잖아요. 왜 그렇지? 거기에는 중요한 얘기예요. 예. 그 얼마나 지났을까? 세겜 땅에 기근이 들었고, 그러자 아브라함은 살 길을 찾아서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네. 뭐든지 하여간 기근이 들면은 이집트로 가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아~ 네. 가다가 보니까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자기 와이프를 이렇게 보니까. 예. 그래서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너무 이쁘니까 나는 죽이고, 그걸 하겠다. 그래갖고는 이제 머리를 짜내는 거예요. 네.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이게 아무리 와이프 보고 이쁘다 이쁘다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강화하느라고 자기 머리에서 짜낸 생각이에요. 그렇죠. 네. 그죠? 네. 인간의 머리는 잘 안 돌아요. 아무리 돌아도. 네. 그건 뭐냐 그러면 땅에 코를 박고 있기 때문이에요. 코 박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생기고 말았어요. 예. 그래갖고는, 어떻게 돼요? 바로가 그 사례를 후궁으로 이렇게 맞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줬어요. 예. 그리고서는, 천한 매부 지간이 되니까 아브라함한테 뭐를 줬어요? 많은 재물을 줬어요. 네. 네. 참. 예. 그래갖고는 하여간 어찌되었건 간에 네. 부자가 된 거예요. 네.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이 강화가 된 거예요. 네. 네. 그런데다가 물론 저기 몇 번째 천함인지는 몰라도 가장 막강한 파라오하고 인척이 된 거예요. 네. 그죠? 근데 웨인 오츠라는 분이 신앙이 병들 때라는 아주 좋은 책을 썼어요. 네. 이 신앙이 병들 때. 네. 그 책에서 신앙을 병들게 하는 3대 요소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요? 힘들이지 않고 얻은 유산이에요. 아하. 네. 나는 신앙이 예. 너무 좋다. 그럼 나 신앙이 되게 좋아. 나 신앙이 제일 좋은 것 네. 같은데. 저 그래서 신앙이 좋잖아요. 아, 여기 뭐 다 그래? 다 그래? 자.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그 관리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부자가 3대만 간다는 게 뭐냐 그러면은 자 아버지가 열심히 할아버지가 열심히 네. 벌어. 네네. 야 아버지는 이제 부자가 됐어. 그렇죠. 덕분에. 예. 그래갖고 놀고 먹어. 그죠. 뭘 하지도 않아. 근데 손주는 뭐예요? 노는 것만 본 거예요. 그렇지. 아~ 노는 모습이 다른 거지. 노는 것만 받느냐.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다 탕진 3대로 끝나버리는 그렇구나. 거예요. 득이 아니라 독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재산이나 권력은 예. 오히려 그 자신을 망친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 네. 예. 근데 아브라함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뼈아픈 경험을 하게 돼요. 예. 아내를 바로 궁으로 들여보내놓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예.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방도를 짜냈으나 아내를 구할 방책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혜와 노력의 결과는 맞아. 자기 한계만 확인할 뿐이에요. 맞아요. 한계.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갈 길이 아직 멀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의 이기주의와 무책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네. 이기주의. 자기만을 위해요. 그죠? 그 다음에 한계가 있으니까,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아무리 이걸 돌려도 네. 그냥 쳇바퀴 돌듯 네. 하는 거예요.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의지하고 찾는 대상이 바로 내 자신을 규정해줘요. 너 위기에 처했을 때 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만 잘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네. 예. 그냥 떠난 그 순종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그것만 보고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공경에 처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어요. 네. 구해 주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사라를 취한 파라오로 하여금 자신이 행한 일이 그릇된 것임을 깨닫게 하고 사라를 돌려보내기로 하셨어요. 네. 자, 이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잘 들어보셔야 돼요. 부모가 네. 자식이 뭐 잘못돼 있으면 무조건 개입해요. 그렇죠. 무조건 개입해요. 네. 예. 그래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는 수도 있지만 네. 계속 똑같은 일들을 반복할 때는 네. 오히려 뭐, 외면하는 수도 있죠.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때 네.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재라고 얘기하지만 네.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서 침묵하시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 예. 그거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깨달아야 돼요. 네네네. 네. 그리고서는 다시금 지혜. 하나님은 꼭 이렇게 꿈속에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예. 성경을 통해 성경이 맞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인 맞습니다. 거죠. 예예.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교훈과 그 가르침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네. 예. 그런데 그렇게 개입함으로써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 참 믿음을 얻게 하는 첫 걸음이 되는 거예요. 네. 첫 걸음. 네. 그는 이집트를 떠나기로 하였어요. 네. 야, 이게 안 되겠구나, 여기는. 예. 성경은 이때를 이렇게 적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드는 생각이 뭐예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사람을 보호하고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면 오히려 전하와 유효복이 되어 큰 재산을 얻게 되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나이브한 거예요. 네. 근데 100이면 100 모든 목사님들이 네. 설교를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네. 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번영과 안녕이라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렇죠. 끝나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끝. 그렇죠. 그래서 잘 살았다. 잘 살았다.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결론을, 그래서 충분하잖아요. 예. 그게 여기가 끝이라고 하면은 기복신앙이 옳은 거예요. 아, 네. 네. 그렇죠. 옳은 거예요.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건 뭐예요? 모두 다 그렇게 하면은 예. 그 결과가 그렇게 돼야지 옳은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네. 진리죠. 네네네. 근데 하잖아요. 했는데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우리 다 잘 살아야죠. 예. 육축과 은금이 풍부해야 되죠.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디 있는 거? 어디 있어? 네. 아니잖아요. 그렇지. 예. 네. 그러면은 꼭 뭐라 그러느냐 하면 내 기도가 부족하다, 정성이 부족하다. 예, 예. 그건 무당이나 하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그러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그렇죠. 다른 네. 것이 있다. 맞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네. 장성이에요. 장성. 사랑장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네. 이게 목표는 성장이라는 거예요. 성장. 예. 사랑의 목표는 성장이에요. 스카펙 박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스카펙 박사 책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네. 그건 뭐냐 그러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은 내가 성장하여서 상대방을 성장시키는 것. 그렇죠. 아, 네.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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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랑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기는 이라 그러잖아요. 예. 나를 봐서는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 그런데 바라세요. 네. 뭐 하기를? 성장하기를. 그러니까 사랑장의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청동 거울이니까 힘이에요. 그런데 내가 성장하면은 하나님과 생각을 갖게 하며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며 나중에는 내가 성장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 자신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신앙생활의 목적은 영적 성숙이에요. 영적 성숙. 예. 기복신앙. 영적 성숙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그저 율법 준수를 통한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점점 위축되죠. 예. 더 지적하게 됐죠. 아. 예.
그죠? 예. 그러고서 안 되면은 어떻게 원망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거를 뭐냐 그러면 너도 못 들어가면서 남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 진짜? 것이 율법이라고 어린아이 때는 레고 장난감을 좋아하다가 장성한 후로는 벤츠 스포츠카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그런 것이 저 아니에요. 성장이라고 그쵸. 하는 거. 그죠? 그런 것이라고. 네.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더 전혀 다른 것. 예.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는 거예요. 네. 하여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개입도 하시고 해결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넓은 마음도 갖게 하시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빅터 프랭클 박사 아우스비츠 감옥에서 살아난 그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의미요법을 창설해요. 네. 의미요법으로 많은 정신병자들을 고쳐줘요. 네. 그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오히려 나를 성장시킨다. 네. 아브라함의 성숙해진 모습을 창세기 13장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아브라함과 롯이 한동안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았는데 각자 식솔들과 가축들이 함께 거하기에는 땅이 너무 좁아서 네. 늘 부딪혀요. 그래서 둘은 서로 갈라지기로 결정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결정권자는 누구야? 아브라함한테 있어요. 네. 내가 좌하면은 싫더라도 너는 우를 해야 되는데 아니요. 선택권은 롯에게 주는 네. 거예요. 엄청난 변화예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바로 뭐냐 그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이에요. 이집트 파라오가 취한 아내 사라가 다음날 돌아왔어요. 아브라함은 소스라치게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어인 일인가. 이집트 파라오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최고의 파워예요. 네. 그런데 그를 가볍게 누른 존재가 있어요. 누구? 여호와 하나님. 네. 사라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때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성숙하지는 않았지만 예.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늘 하나님 생각으로는 가득 차 있었어요. 예. 그렇죠? 예. 가득 차 있었어요.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성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점점점 정말 믿고 의지할 유일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좋은 땅 있죠. 예. 그걸 기꺼이 양도하는 거예요. 아. 네, 선택권은.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험을 아브라함 메슬로는 절정의 경험이라고 하였어요. 피크 익스피리언스. 네.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이 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또를 맞았을 때. 예? 그거 막 이렇게 할 때. 그러면 돈이 최고인 거예요. 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미모, 뭐, 집이, 막 그, 하여간, 절정의 경험이, 그 인생을 결정을 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정의 경험을 반드시 해야 돼요. 아, 맞습니다. 저는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이러한 경험은 어느 날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찾아오는 수도 있죠. 그죠? 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 예. 그러니까, 그게 이거죠. 율법의 세계에서 최고봉을 이루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헬라 철학에 능통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본토 친척 아비집의 최강을 누리고 있던 네. 그죠 사도 그쵸, 바울이 네.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신비로. 네. 그게 절정의 경험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절정의 경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그러니까 돈만 생기면 다 그걸 절정의 경험으로 삼고 있죠. 예.
수도사 제임스 마틴은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 발견하기라는 좋은 책을 썼어요. 아. 그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 기적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맞습니다. 일, 그 다음에 성, 우울증, 질병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발견하기가 가능하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저는 제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우울증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울증. 그러니까 첫째, 우울증은 사람 만나기 싫어. 혼자 늘 있어. 예.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좋아. 예. 네. 혼자 있는 거. 그래서 거기서 뭐 해요? 혼자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울증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현재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떤 일들 막 기가 막힌 거를 발견했다고 그래도 이게 아닌 거예요. 옛날에 했던 설교 읽어보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제나 더 새로운 것들 더 신선한 깊이 있는 넓은 것들을 찾아가는 거죠. 아. 그죠? 그 여정. 그러니까 뭐예요? 혼자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아. 월요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다음 챕터를 읽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는가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잘난 척을 잘 안 하잖아요. 너무 네. 안 하세요. 좀. 네. 좀 하세요. 잘난 척 좀. 우리 인간만의 특징은 우리 인간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은 자기를 초월할 수 있다는 네. 거예요. 자기를 분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만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절정의 경험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 자연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네. 언제나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돼요. 그러면 내게 닥친 불행조차도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거를 왜 내게 주셨는가? 네. 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예. 맞아요. 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안 살아계셔 어? 계신다면 왜 이딴 일이 생겨?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해답을 찾는 거죠. 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세요. 3전의 뜻밖의 제안에 롯은 눈을 들어서 사방을 살펴보는데 푸른 초원이 펼쳐진 풍요의 땅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 그런데 네. 그때 롯의 판단은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동상 같아 보였고 이집트 땅과 같이 보였다고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얘기해요. 네. 네.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네. 롯은 이미 이집트의 풍요로움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살던 사람이 도시에 간 거. 뉴욕 맨하탄에 가본 거예요. 네. 야. 그 땅을 떠났을 때 롯이 이랬을지도 몰라요. 삼촌 그냥 여기서 살아요. 우리 재산도 많고 가축도 많아졌고 여기는 물도 넉넉하고 얼마나 살기 좋아요. 가뭄이나 기근이 없잖아요. 네. 이집트는 가뭄이나 기근이 없어요. 나일강 때문에. 그 다음에 햇빛은 늘 비쳐요. 예. 그래서 거기서 배추가 있죠. 20kg래요. 우와. 20kg. 얼마나 잘 자라는 한 포기. 한 포기. 아니 그래서 한국 사람이 거기 정착해서 한국 식당을 하는데 예. 그래서는 거기서 직접 들은 얘기예요. 예. 배추 씨앗을 주고 키우게 했대요. 예. 네. 그리고 나중에 배추 20kg, 50kg만 보내세요. 그랬더니 세 덩어리가. 와, 충격적이다. 아, 여러분, 배추 이쪽 큰 거 보면 이만해요. 그거를 이 속간에서 요만해되는 거죠. 아. 근데 크는 대로 놔두는 거야. 그래서 다시 어떻게 사이즈를 정해주고 네. 그만큼 뭐든지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와, 진짜 비옥하고 비옥한 땅이네. 배가 되는 배추네요. 그러니까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 반짝. 아니라 네. 나일강은 줄줄.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꿈에 그리던 이집트 땅처럼 보이는 곳을 택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결코 에덴 동산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것을 얘기를 해요. 그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의 롯의 인생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건 뭐 그 엉망진창이 돼. 엉망진창이 돼요. 즐기고 네. 그건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자기 마누라는 소금기둥이 되고 나중에 술이 취해갖고 두 딸과 관계를 맺어서 또 자녀를 낳고 막 이런 얘기들이 엉망진창으로 돼버리죠. 네.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떠났는데 나이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풍요로운 땅을 찾아 나선 롯은 반대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아요. 네. 그러니까 제 말이 맞죠. 그냥 우리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지구에 우리들을 보내셨어요. 산다는 것은 풀어야 하는 숙제가 아니에요. 네. 풀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즐겨야 하는 하나님과의 신비예요. 자, 그런데 있죠. 전부 돈. 너 그래서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그러죠. 네. 네. 그런데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몰라요. 맞아요. 맞아요. 전부 돈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돈으로. 네. 네. 그래서 저한테 인생 신목사는 지금까지 뭐 했어?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룩한 거, 제가 본 것은 다 허무하다고 생각하니까 진짜를 찾아 헤맨 거예요. 진짜를 찾아서 예, 진짜 신앙이란 뭔가,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뭔가, 진짜 교회라는 건 뭔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야 하는 이유예요. 네. 영적 분별력과 함께 뭐를 갖춰야 해야 되냐 하면 결단력. 결단력. 왜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말아요. 행동. 네. 네. 망하는 네 가지 이유. 첫째는 생각이 없어서. 생각이 없어서. 두 번째 생각만 하다가. 생각만 하다가. 그 다음에 뭐 좀 이룩하면 안주하다가.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욕심부리다가. 맞아요. 이게 망하는 이유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사람들이 모두 아니오라고 말할 때 예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사람들이 모두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신앙은 제일 먼저 아니오에서 출발해요. 아니오. 예. 내 자신에 대한 아니오. 예.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전부 하나님이 돼서 다 지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다 지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애들까지 그러잖아요. 애들 잘못 건드렸다간 죽어요. 요즘 애들 또. 네. 무서워. 북한이 못 쳐들어오는 얘기가 우리 중2 때문 아니에요. 네. 네. 이제 또 중1로 내려갔대요. 또. 아, 중1로요? 이게 전부 아이들까지도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해요. 돌아선다. 단순히 후회한 그런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예. 그러면 돌아서야 돼요. 뭐냐 그러면 내가 그때 그랬을 걸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돌아서서는 여전히 똑같이 한다고요. 저는 뭐 이렇게 사람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 막 기도하고 어쩌고 저쩌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런 간증 많이 하죠. 그런데 비슷한 일을 당하면 또 그 과정을 거쳐. 그렇죠. 그게 진짜 맞아. 왜 자꾸 반복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왔으면은 이제 스톱하고 찾은 방법으로 그걸 대처해 나가지 똑같이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아유, 답답해, 답답해. 그리고 그걸 또 신앙 간증이라고 또 내보내요. 근데 나중에,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수차례 뒤통수를 맞고 나서야,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두고 봐야죠. 뭐 다음에 하면 또 그렇다고 그럴 건데 뭐. 아, 너무했나? 이 아니오에서 이어서 하는 것이 예예요. 네. 예가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와 도우심을 믿고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을 남겨놓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네. 예. 거기로 돌아온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이 가나안 땅을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약속.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약속은 누구에게 한 약속? 특정한 사람에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신 네. 약속이에요. 너도 아브라함처럼 하라는 얘기예요. 네. 네. 사람이 떠난 자리는 크게 남는 법이죠. 그죠? 네. 롯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적막함이 몰려왔을 거예요. 그죠? 조카는 뭐예요? 자기 자식하고 똑같아요. 네. 저는 어떨 때는 조카가 더 이쁠 때도 있어.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조카는 내가 책임을 안 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뻐만 하면 되잖아. 관대해지는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찾아오셨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너가 들어가 있는 거야. 네. 그전에는 자손에게 주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너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너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제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경험할 자격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죠? 예. 그렇게 해갖고, 자, 여러분, 수틀 보셨죠? 수틀. 네. 뒤에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앞에는 이쁜. 그죠? 네. 앞을 보면은 예쁜 그림이 있어요. 네. 그건 뭐냐, 그러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수를 놓고 계시는 아, 맞습니다. 네. 기가 막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사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뚜벅뚜벅 가다 보면은 내 인생 전체가 아름다운 그림이 될 거예요. 예. 네. 그걸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어려움들 참고 이기고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오늘 이제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절정의 경험이 뭐가 있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 제가 계획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부분대로 될 때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아, 그래서 말씀 듣는데 너무 막 가슴이 쿵쾅쿵쾅하고 진짜 우리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절정은 십자가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고난 주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으면서 야 진짜 우리를 위해 목숨을 생명을 내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절정이라는 생각이 다시 들고 그거를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저는 아까 말씀 들으면 사실 우리가 즐기고 누려야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삶이 우리가 앞에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더라도 너무 힘들잖아, 고난. 인생 자체가. 근데 이걸 어떻게 온전히 즐기고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어차피 가야 될 곳이 정해져 있으면 그곳을 봤을 때 우리가 고난이나 뭐가 왔을 때도 즐길 수 없지만 잘 넘어갈 수 없어요? 있죠. 그럼요. 있는 힘이 진짜 힘이잖아. 그게 그래서 즐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 같아요. 그게 이제 힘이 될 수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그래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지 우리가 맞아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도 그 즐기고 누리는 하나님의 그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나는 정말 그 우리의 뭐 모든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정말 이 성숙의 단계를 밑바닥부터 겪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종부터 시작을 해서 엉뚱한 짓도 한번 해봤다가 두 번. 어느 정도 성숙이 딱 됐을 때 그때 이제 그제야 너에게 준다. 맞아요. 그랬을 때 우리도 뭔가 하나님의 뜻을 좀 정확히 알아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진짜 수업 마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영혼을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계속 남아 계시고요. 네. 저는 네. 조금 마무리 공부 좀 할게요. 네. 네. 그러면 또 오늘도 십자가 붙잡으며 네. 가시죠. 여러분 오늘이 절정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절정입니다. 예, 예.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빌립, 2번 나다나엘, 3번 요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